네, 그래 이제 천재 이재영 네, 당연히 고1이고 지금 6과에 나오는 건데요. 네, 여기 지금 딱 보이는 게 이 분사 구문이에요. 왜 위에 있는 게 분사 구문, 아래쪽이 이 도치. 도치 구문이 이 두 개가 위 두 개가 부정어 도치고 아래가 부사구 도치인 거야. 여기 부사구라는 것은 전치사구라고 생각합니다. 전치사와 함께 어울려진 전치사구 도치. 도치는 위치를 바뀌었다는 거죠. 일단 하나하나씩 위에 보면 분사구문이라는 원래 어떤 거였니? 원래가 종속절과 주절로 된 거야. 근데 이 종속절은 접속사와 주어 그리고 동사로 이루어진 거고 주절은 그냥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거지. 물론 목주어가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거 올 수 있다. 분사구문은 뭐냐면 이렇게 종속절을 분사로 바꾸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따져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은지 확인해야 돼. 주절의 주어인 이 첫 번째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아. 그러면 얘를 없애주는 거지. 없애주면 동시에 접속사도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동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능동태라고 판단되면 ing로 바꾸면 되고 수동태는 pp로 가져가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게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 이런 거지. As he was inspired by the video, comma, Whittaker decided to 어쩌고 저쩌고지. 여기 왼쪽은 종속절, 여기가 주절. 주절은 건드리지 않는다. 종속절. 자, 그가 결심했다. 위테커가 그 비디오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 수동이죠. 받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테커라는 주어와 이 주어는 종속절의 주어는 같다. 얘를 빼준다. 종속절의 주어가 없어졌어. 더 이상 절이 아니야. 절이 아니야. 절은 주어 더하기 동사의 합이야. 절이 아니니까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이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건데 더 이상 얘가 절이 아니야. 왜 절이 아니야? 주어가 없거든. 왜 없지? 같다라고 판단해서 없애버렸어. 그러면 절이 아니야. 그러면 접속사도 필요 없다고 보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was를 being으로 바꿔. 이게 이제 분사가 되는 거지, 빙으로. 그런데 빙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늘 말해요. 빼도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걸 보니까 그냥 inspired by라고 나와요. inspired by the video가 남는 거지. 알겠나? 그래서 여기 있는 과거 분사가 이렇게 교과서 본문에 나온 거예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일단 그녀는 resigned를 하면 흔히 말해서 퇴사했다, 퇴직했다. 그러니까 사직했다. 일을 그만뒀다. 사직했다. 회사로부터. 그래서 이 as she said 이기는
여기는 때문이라는 의미로 통하는 as였고 여는 하면서야. 자, 그녀가 말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거야. 그냥 그만두지 않았어. 뭐라 말하냐면 that there라 말하면 그녀는 찾아볼 것이다. 더 힘든 직업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직업을 찾아볼 것이라 말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자, 보면 다시 주절에 주어인 she와 이 she가 같다. 오케이. 없애. 절이 아니야. 오케이. 접속사 없애. say 능동태야. 지가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전제분사로 바꿔. say.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거 콤마겠냐? 여기 콤마 있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지가 제일 앞에 나가서 주어 동사가도 되고 주어 다음에 ing가 와서 동사가도 되고 주어 동사가 끝에 가야 되는 거야. 항상 이 세 구조는 기억해야 돼. 분사구문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오거나 제일 뒤로 나오거나 상관없어. 심지어 주어 다음에 중간에 끼어도 돼. 이 위치야. 첫 번째는 뭐야? 이 첫 번째 inspired by는 뭐지? 얘는 이 경우지. 분사가 앞에 나오고. 그 이 경우는 뭐야? 얘는 뒤의 경우지. 그래서 분사구문은 제일 앞에 가든 중간, 즉 주어 다음에 가든 제일 끝에 가든 상관없다. 그거는 원래 이 접속사가 있던 종속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 얘는 제일 앞에 있었고, 얘는 중간에 있었고, 얘는 제일 끝에 있었기 때문에. 콤마를 항상 표시를 해야 분사구문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being kind and considerate people. 자, 이 친절하고 이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거든. as입니다. as they were kind and considerate. 이렇게 they stopped to help the lost boy. 길 잃은 소년을 도와줬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자, 이게 지금 원문이야. 합쳐지기 전 분사구문이 되기 원문이야. 자, 주절의 주어인 이 day와 종속절 as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 있어서 종속절이야. 갖다 빼. 없애줘. 얘를 뭐로 바꿔? being. 선생님, 아까 being 빼도 된다며요. 되지. 근데 지금 왜 안 돼? 빙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돼. 빙 유지하는 경우는 뒤에 형용사가 온다든지 뒤에 명사구가 온다든지. 왜? 이 비가 무슨 동사니? 바로 이 형식일 때는 그렇다. 이 형식은 보호가 필요하잖아. 이 형식일 때는 형용사나 명사구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빙을 쓰는 거야. 빼면 오히려 어색해. 뒤는 친절하고 자료 깊은 사람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빙이 써줘야 친절하고 자료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라는 말이. 이게 빙이 있어야 때문에라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지. 빼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 분사구만. 자, 공차 티켓을 중고에 받은 거야. 받은 거겠지. 그래서 as I was given ticket이죠. 주절의 주인 I와 종속절의 주인 I 같다. 없애. 접속사 없애고 얘를 뭐로 바꾼다? being으로 바꾸지. 근데 이건 행량이 가능해. 아까 말했지. 수동태를 나타내는 PP가 있기 때문에 이걸 being을 빼도 돼. 아까 뭐뭐 이다, 되다라는 의미를 될 때는 빼면 안 돼. 그러면 기분만 남지. 그래서 이게 기분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요. 또 as they were recognized. 무슨 말이냐? recognized 인정받다야. 인정하다기 때문에 the choir. choir가 뭐야? 합창단이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거 같은 거야. 그래서 둘은 그들이 뭐로써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그 불렀다. 그렇죠? 그러면 같이 없애. 없애. 얘를 뭐로 바꿔?
빙으로 바꿔. 그런데 빙은 빼도 돼. 뭐만 하면 recognize. 그 답은 이겁니다. 이거는 reminding인데 뭐냐면 이게 목적어 있어. 분사 구문이 뒤에 목적어,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능동이어야 돼. 수동은 뒤에 명사가 올 수 없거든. 수동태일 경우는 뒤에 명사가 올 수 없다고. 예를 들어 I was helped him. 이게 틀린 거죠. BPP 수동태인데 힘이라는 명사면 안 돼. 왜? by가 붙여야지. 나는 그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by 힘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전치사군 있고 수동태 BPP 다음에 절대 명사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동태였다면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됐다. 그럼 명사가 있다라는 것은 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머리를 굴려봐야 돼. 뒤에 명사가 있으면 수동태는 안 된다. 이거는 부조주동입니다. 항상 부, 조, 주, 동.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부정어,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부조주동. 자, 이거는 가야구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봐. 어? 원래 원문이래. He knew little that. 예를 들어 이렇다 칩시다. He little knew that 되고 그는 거의 알지 못했다. 이 little이 거의 뭐 많다라는 부정어잖아. 원래 원문이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어가 little이 앞에 가는 거야.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조, 조동사가 없지. 여기는 일반 동사거든요.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따로 없을 때는 따로 붙여줘야 돼. 그래서 did를 쓰는 거야. 일반 동사였기 때문에 이 애초에 new가 일반 동사래. 그 다음에 부, 조, 주, 그치? 좋아. 그 다음에 new를 동사 원형을 써야 돼. 그래서 little did he know that 이리 되는 거야. 이게 부, 조, 주, 동 부정어 도치구문을 만드는 방법이지. 혹시 원어민인데 이럴 수 있어. He little knew about 해도 되거든. He little knew about. 이렇게 좀처럼 알지 못했다 할 때도 있어요. He little knew about. 마찬가지로 부조주동 문치는 똑같아요. 부조주동. 그래서 우리가 부조주동인 거죠. 이것도 지금 부조주동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 원형인 게 아니야. 이게 헤드 PP가 있잖아. 자, she has never seen the movie. 무슨 말이지? 그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원문이야. 현재 완료입니다. has pp. 이 has가 뭐다? 일반 조동사예요. 일반 조동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지. 뭐야? mr is. 수동태에서는 mr is. do does do does did 그 다음에 has have had 완료 시제에 쓰는 거. 이 세 가지 다 일반 동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수동태에 쓰는 거, 완료 시제에 쓰는 거 전부 다 일반 조동사예요. 자, 그걸 기억하고 여기서 부정어 뭐니? never이지. never 앞에 끝냅니다. 부조 조동사 어디 있어? 얘거야. 얘가 조동사야. 주어는 she.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를 쓰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따라가 부조주 pp 이걸 암기해야 돼요. 부조주 동사 원형이 아니라 부조주 pp인 거야. 그래서 never 부 head 과거 완료 head pp죠. 조 주어 the acting student 그다음에 pp dreamed of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한 학생은 한 번도 뭐야 그 쇼의 스타를 만난 거를 꿈꿔본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원문장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The acting student had never
dreamed of meeting 이거야. 자, 이거 잘 봐. 여기가 주어고 had BP 과거 완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정은 뭐니? 그 학생은 그 유명한 배우를 만나는 걸 꿈꿔본 적이 없다. 부정어는 이 never밖에 없어. never를 앞으로 끄집어내. 그 다음에 조동사 없죠? 조동사 있죠? 이거 head. 과거 완료에 쓰이는 조동사입니다. 부조, 주는요? The acting student가 주어야. 그 다음에 pp는요? 이 dreamed of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 조동사, 주어, dreamed of, 꿈꾸다, pp, 부, 조, 주, pp 이겁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조주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 부조주 pp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부조주 동원 참치 부조주 pp를 꼭 암기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아주 쉬운 걸 한번 보면 이런 거야. She will hardly recognize me. 내가 뭐 성형수술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좀처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부정은 뭐예요? 얘기죠. hardly가 앞으로 갑니다. 그럼 조동사는 있죠. 이 섭포 조동사 있잖아. 그냥 그대로 써. 있는 건 그대로 써. 부조, 주, recognize me. 동사 원형 그대로 가죠. 이거는 너무나 쉽지. 구조가 넣어줘. 부, 조, 주, 동원. 이렇게 조동사 나와 있을 때는 그대로 쓰면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너무 쉬운 거야. 네. 자, 학교에서 나온 게 이런 거야. 좀 어렵게 낸 다음에 이런 거죠. She, she no longer met him. 이게 부정어야. 뜻은 그녀는 그를 좀처럼 만나지 않. 더 이상 뭐 많다 이 말이고 더 이상 뭐 많다. 부정어예요. 앞으로 가고 조동사 없지. 여기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뭐 did를 써야 돼. 그다음 뭐요? 주어가 she가 되죠. 여기가 동사원형 meet him입니다. 그 굳이 왜 여기는 동사원형 쓰냐? 이게 did라는 조동사 때문에. 그래서 부, 조, 주, 동원인 거지.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부, 조, 주, 동사원형. 여기서는 뭐다? never 넣어줘. 부정어, 조동사, 주어, pp죠. 그래서 부, 조, 주, pp 꼭 해야 돼.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따로 두더지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그러나 부조주 동사 원형만 넣는 게 아니다. 부조주 동사 원형 넣는 게 아니다. 부조주 pp 과거 분사도 온다는 거지. 그 두 가지. 왜 완료 시제일 때는 어차피 과거 분사를 재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설명이었다.